자,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톰투어. 네. 사실 뭐 3호선 버터플라이 하면은 K-락의 그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전미 투어를 강행을 하셨다고. 어떤 계기로 그렇게 도전을 하시게 된 건지. 그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를 참가하면서 그 김에 이제 다른 도시들도 같이 도는 그런 기획을 되게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분이 이제 기획을 하셨어요. 네. 그래서 그거에 참여, 그거 하자, 할래? 그래서 당연히 하지. 그래서 예, 네, 너무 고맙게도. 몇 개 도시를 돌았나요? 그때 8개 정도요? 꽤 많이 도셨어요. 네. 그 외국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? 그것도 도시마다 좀 달랐지도. 네. 섞어서 하셨나요? 본인들의 음악도 하시고.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처음 했었는데 아직 딱 큰 의미는 없던 것 같더라고요. 예.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분위기 있잖아요. 그 도시의 분위기. 그 도시의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, 우리 여기서는 이걸 해야겠다. 싹 바뀌더라고요. 세니스트가 막 바뀌면서 그때 뭐 오스틴 같이 좀 더운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좀 거기서 저희 음악이 좀 차가운 음악도 많고 좀 진지한 음악도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좀 흥이 나고 좀 신나는 음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위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이후로는 또 나름 또 약간 이런 말이 나오지 인텔리전트한 좀 도시잖아요? 저희 음악이 그때는 저희 스타일 없던 좀 차갑고 좀 냉소적인 음악도 해보고 막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. 되게 사운드도 그날따라 잘 나왔고 클럽 분위기도 왠지 우리 음악이랑 잘 맞았고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. 예. 뉴욕이라는 도시랑 맞아요. 3호선 버터플라이 그 지역마다의 색깔이 너무 확연하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분위기를 딱 보면 그냥 아 우리 여기서 이 음악을 꼭 해야겠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아, 이 지역마다에 나오는 음악 색깔이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. 그 각 나라에 아 이런 음악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죠. 또 그 후에는 또 유럽 투어까지 또 하셨잖아요. 어떤 유럽 투어 때는 어떠셨나요? 어떤 도시를 다니셨나요? 유럽은 투어라고 하기엔 좀 많지는 않았는데 훈련했던 거는 이제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참가했었고 런던에서 클럽 공연하고 브라이튼 갔다가 이제 스페인을 러시아도 갔었고 러시아도 유럽이 아니군요.